이 학개나무 열매를 수확을 해가지고 씨앗을 채취하는 방법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학개나무 열매 씨앗은 건조하기 전에 일일이 따가지고 채취를 했습니다. 채취하는 방법은 학개나무 열매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동그란 부분 있죠? 이 동그란 부분을 이렇게 깨면 이렇게 씨앗이 여러 개 나옵니다. 두세 개씩. 근데 이게 이제 성숙이 잘안된 씨앗이 많거든요. 이게 성숙이 잘안 돼가지고 물에 이렇게 담가 보면 위로 뜨는 것이 많습니다. 그 물이 위에 뜨는 것은 반드시 제거해 줘야 됩니다. 학개나무 열매 씨앗은 전부 물에 담가가지고 아래로 이제 가라앉은 상태의 것만 지금 이렇게 모아놓은 겁니다. 근데 위로 뜨는 것은 그게 발화가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채취해가지고 이거를 물에 담가서 아래로 이제 가라앉은 것만 이렇게 채취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거를 그렇지 않고 전체 수확을 해가지고 이거를 전부 다 모아가지고 그대로 파종하면 성숙이 안된 것은 발화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물에 담가서 가라앉은 씨앗만 채취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거를 이제 황산철이나 방앗간에서 이겉 표피를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이게 아주 단단하거든요. 이 씨앗이 아주 겉껍질이 단단합니다. 그래서 이게 뚫고 못 나오거든요. 그래서 당년에 씨앗을 발화시키기 위해서는 이걸 반드시 그 표피를 황산처리를 해가지고 녹여주거나 아니면 방앗간에서 이 겉피를 깨트려줘야 되겠습니다. 깨트려줘야 되기 때문에 파종할 때는 이대로 파종해버리면 발화가 안 됩니다. 몇년 후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걸 반드시 이제 그 작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황산 처리하는 방법은 이제 다음에 별도로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오늘은 이 학개나무 씨앗을 채취하기 위해서는 학개 열매를 수확을 해가지고 이걸 건조기에 들어가기 전에 씨앗을 채취한 후에 반드시 물에 담가서 위에 떠오는 씨앗은 버리고 밑으로 가라앉은 씨앗만 모아가지고 이렇게 건조를 해줘야 됩니다. 건조를 해서 보관했다가 황산철이라든가 아니면 방앗간에서 이 겉표피를 깨서 파종하는 방법. 이 방법이 이 학개나무에는 언나무도 그런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언나무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나무라든가 학개나무 이런 표피가 아주 두꺼운 것은 그러한 방법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일률적으로 그 해에 발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학개나무 씨앗 채취 후에 선별하는 방법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